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오상욱 증권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금융위와 기업은행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속 지원 사항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저희 청에서 준비는 했는데요. 금융위에서 지금 소관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매칭 펀드와 문화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펀드 내용까지 추가하여서 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드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기본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자체는 그 개인 투자로 이루어지는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엔젤 투자의 그 현황들 그리고 이 엔젤 투자에 대한 저희 청과 기재부에서 세제 지원 사항들 다음에 펀드 소개, 그다음에 이제 좀 기타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순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 엔젤 투자 붐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엔젤 투자 실적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런 한국의 벤처 투자 경향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희 청이나 그 관련 정무부처에서도 이런 개인 투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엔젤 투자 실적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13년, 14년까지 지금 아래 표를 보시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3년, 14년치는 투자 실적이 미확정치이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개인 투자 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4년도부터 이제 5천만 원에 대한 기준으로 절반 가격,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1,500만 원에 대하여 개인 소득에 대한 그 소득공제를 해드렸고요. 작년 2월 달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저희가 1,500만 원 이하는 모두 다 공제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올해 2월 달에는 이제 투자 대상 기업을 확대를 해가지고요. 벤처 기업과 기존 기술성 검증을 받은 우수 창업 초기 기업에다 R&D 지출이 연간 3천만 원 이상인 초기 기업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내용을 그냥 이렇게 뭐 얼마 이상은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모이신 분이 대부분 기업인이시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소득 구간이 계단 형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6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6천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그 최고세율 근로자의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봤는데요. 구간별로 1,500만 원 이하가 전부 다 공제가 되고 이제 각 구간별로 더하게 되면은 총 3,550만 원의 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소득공제 지원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내년 올해 투자 실적만 가지고도 굉장히 급상승하는 분위기를 뭐 귀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매칭 펀드들, 엔젤 투자 매칭 펀드, 그리고 금융위의 크라우드 펀딩 매칭 펀드, 그리고 문화부의 융합 콘텐츠 투자 펀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창업 기업에 투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가 매칭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선 투자 금액의 일정 배수, 기본적으로 1배수부터 크라우드 펀딩 전문 엔젤이 투자한 경우에 2.5배수까지 매칭 투자하는 펀드고요. 그 아래 흐름도를 보시면은 투자자가 1번으로 선 투자를 합니다. 중소기업에. 보통 원칙은 창업 초기 기업이지만 창업 3년 이내가 지나간 기업일지라도 지금 아래와 같이 뭐 R&D 지출기 금액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매칭 대상이 되고요. 이런 투자자가 매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오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우리 매칭 신청을 받고 싶다 해서 기업이 직접 매칭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좀 오해를 돕고자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그 엔젤 매칭 펀드는
이런 매칭 신청을 받으면 그 엔젤 투자 협회와 한국 벤처 투자에서 현장 실사나 적격 판정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칭 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은 창업 초기 기업과 창업 3년 이후에도 창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 이노메인비즈에 관하여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해외 기업도 지금 아래 보시는 여기 1, 2, 3 경우에 대해서 투자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 펀드로 인한 투자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개인 투자, 기본적인 개인 투자 관점으로는 한 번에 2억 원 한도, 그리고 연 2회 총 3억 원 이내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 투자 개개별의 투자 금액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투자 경력과 실적을 갖춘 전문 엔젤 투자자의 경우엔 10억,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 등 뭐 엔젤 클럽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엑셀러레이터 등 그런 법인형 엔젤 투자자가 진행할 시에 총 20억 원 한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신청 자격 그 요건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하는 기관들도 지금 이제 법인형 엔젤 투자자를 포함이 되어서 투자 한도가 좀 상향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좀 연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매칭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 대상 기업들의 이제 추가적으로 우대가 되는 조건들입니다. 저희가 1억을 투자하면은 기본적으로 1억을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제 기업이 만약에 재창업 기업이다. 그럼 1억을 투자하면은 2억을 매칭 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전문 엔젤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1억의 경우에 2억을 추가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5번을 보시면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한 기업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일반인이 크라우드 펀딩, 뭐 오픈 트레이드를 통해서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런데 그 A라는 기업이 지금 이 개별 엔젤 투자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엔젤 매칭 펀드로부터 총 1.5배수의 투자 금액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전문 엔젤 투자자가 진행을 하였다면 2.5배수까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를 해서 지금 2월 달에 지침 개정과 동시에 지금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총 16개 펀드 중에 기본적으로 중앙 펀드와 청년 대학 펀드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역 펀드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를 한번 강조를 해봤는데요. 이 지역 펀드는 목적 자체가 지역 소재 기업에게 8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경기나 중앙 같은 펀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 펀드들이 그 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요건이 이제 지방 기업 치고 좀 까다롭다라는 일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좀 집행을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경기 엔젤 투자 매칭 펀드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펀드의 진행 절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이제 투자자가 신청을 하는 수순입니다. 개인 회원과 그 기업 회원이 모두 그 엔젤 투자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되어야 하고요. 1차 접수 자체는 엔젤 투자 협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신청서와 그리고 1차 현장 심사를 통해서 2차 적격 판정 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적격 판정 회의는 한국 벤처 투자에서 주관하여 회의를 마친 다음에 판정 결과를 기업과 개인에게 통보하여서 최종 투자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요. 그 금융위에서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함께 그 성장 사다리 펀드 출자를 통해서 지금 조성 중인 크라우드 펀딩 매칭 펀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 매칭 펀드는 말 그대로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 최적화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창업 단계부터 투자, 사업화, 회수 단계별로 총 3단계 사항에 대해서 모두 지원하고 이 기점으로 펀드가 직접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촉진시키는 펀드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200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 매칭 펀드가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민간 자금과 더하여 1대1로 출자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현황 자체는 이 마이크로 VC 초기 기업에 주로 이렇게 투자하는 전문 회사들이 3개가 선정이 되었고 아마 3월 말쯤부터 이제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제가 금융위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적화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위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 이 크라우드 매칭 펀드가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펀딩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같은 말이지만 이제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이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도 펀딩이 성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매칭 투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이나 기업들이 그런 이제 투자분에 대하여 회수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매칭 펀드에서 일부 구주 인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위 펀드도 간단히 마감을 하고 이제 문화부에서 지금 조성 중인 두 가지 융합 콘텐츠 펀드와 창업 초기 단계 펀드인데요. 이건 이제 주로 분야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펀드 오브 펀드 모태 펀드 출자를 통해서 문화 창조 융합 벨트 지금 상암과 종로에 위치하는 벨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벨트에서 추천하는 문화 융합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크라우드 펀딩 기업도 포함을 해서 추가로 이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아직까지 2015년까지는 조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출자 계획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합 공고가 지금 나간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융합 콘텐츠 펀드에서 총 4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예정이고 지금 이제 펀드 정책 목적상 이 융합 콘텐츠 기업 및 프로젝트에 7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설정해 두는 상황이고 이 대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우드 펀딩 유치에 성공한 융합 컨텐츠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 등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내용과 분야만 좀 다르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작 초기 단계, 영화, 애니메이션 등 제작 초기 단계 및 그 크라우드 펀딩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까지 같이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펀드 외에 지원 사항들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금융위에서 그 KOTCBB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이제 보시면은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 법인의 주식 거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이제 1년 이후에 그 주식에 대해서 매도 매수를 하는 이제 호가 게시판이었는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신설이 되면서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통해서 투자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이 크라우드 펀딩 게시판을 신설하였고 이제 여기로부터 1년 미만이더라도 이제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정해둔 전문 투자자들이 이 거래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게시판을 신설해 두었고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하면은 그 경력을 저희가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기청 차원에서 모태 펀드 출자를 통해서 등록이 되는 개인 투자 조합 GP는 전문 엔젤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문 엔젤 심사 시에 이 크라우드 펀딩 실적을 우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출자하는 이 개인적인 사모임에 이제 모태 펀드 출자가 들어오면서 마이크로 VC 같은 성격을 띠면서 이제 그 창업 초기 기업과 창업 중기 기업의 그 사다리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개인 투자 조합의 모태 펀드 출자 심사 시에 조합의 그 전문 엔젤 GP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해서 이제 전문 엔젤들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더욱더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희망 기업 교육 지원.
이 사항은 이제 저희 한국 엔젤 투자 협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교육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실무 교육 과정으로 투자가 어떤 것인지,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기업이 필요한 사실 투자를 유치받기 위한 사항들을 교육하고 있고, 이건 이제 수시로 저희가 접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지자체나 지방 관련 투자 기관과 협력하여서 이제 이 엔젤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과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에 엔젤 투자에 관한 강의와 뭐 트렌드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이제 각종 포럼들인데요. 이제 서울의 엔젤 리더스 포럼, 고벤처 포럼 그과 이제 지역의 부산, 광주, 대전 쭉 있는데, 최근에 강원 스마트 강원 벤처 포럼이 이제 아마 격월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건 간단히 그냥 지역별로 알아보시고요. 경기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로 주로 이제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중소기업청의 엔젤 매칭 펀드와 금융위 문화부 펀드를 각각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머지 이제 상세하게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금융위와 문화부에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젤 매칭 펀드는 이따 세션이 다 끝나고 저에게 직접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 지원 정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